여정연의 세계 일주, 선전 민속촌의 용봉 무중화. 선전 민속촌의 용봉 무중화는 중국 50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580명이 1200벌의 의상을 입고 연기하며 제작에는 18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것인데요. 1000톤의 물이 사용됩니다. 2001년부터 2년간 준비하여 2003년에 처음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15년간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시 30분, 동절기에는 7시에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은 9시경에 끝나기 때문에 지하철 화교성역이나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세계 일주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